도모나 자기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위하여 통상의 출퇴근. 네? 뭐? 도모나 자기소유 하는 산재보험 보상보험 가입 근로자. 여기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산재보상 이걸 받으려면 뭐가 어떤 업무상 재해가 돼야 되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 수행성, 업무로 인한 재해를 당해야 산재보상보험법상의 그 이게 보상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위해서 출퇴근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그게 업무상 재해,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사고예요? 종례는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 판례에서 그 예를 들어 통근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어요. 근데 도보라든지 자기 자가용이라든지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출근하는 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 판례에서는 이것도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뭐 교통수단 이용 출퇴근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 출퇴근은 산재 가입 근로자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 취급이 존재하면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될수 그거 없다라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비혜택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아까 도보라든지 대중교통 이러한 차별 정당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심판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 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자, 노동법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죠. 헌법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 금지와 같이 헌법 11조 1항 후문에서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 그냥 예시한 뿐이에요. 그 11조 1항 보시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기타 등등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설사 여기 사회적 신분, 기타 등등의 하나라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 금지는 헌법 11조 1항 후문에서 예시된 것인데 헌법 11조 1항 후문 규정 불합리한 차별 금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므로 예시한 사유가 뭐 이거 사회적 신분 있는 게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입법적 인정이 입법 형성을 제한한 요구함으로써 입법 형성권을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타 등등이지 사회적 신분으로 그러니까 저거를 절대적인 어떤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타 등등의 한 예라는 거예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이게 이제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요? 이제 효라는 어떤 이런 게좀 약간 반영된 듯한 어떤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 심사하는 데 있어서 완화된 자의 심사에 따라 판단하는 게 엄격한 비례원칙이 아니라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기 위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완화된 자의 심사에 따라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별 합산 규정을 하게 되면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합산해서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예요? 누진세 요래 적용을 받죠? 그래서 합산하면 이제 그 재산이 액수가 커지니까 거기는 이제 높은 세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라든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가세요. 왜? 누진세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세대별 합산교정은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하였다고 하여 모두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뭐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면, 뭐 이래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의 부부간 합산 과세에 대해서 위헌 선언한 바 있어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세대별 합산에서 과세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헌법 36조 1항에 위배. 국공립학교 채용 시험에서 자 어디에 가산점을 주는? 가족에게 10% 가산점. 그럼 관련 공인과 일반 응시자의 공무단행권 차별 사이에 있어서 엄밀한 법의 형량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맞는 질문. 자 이 판례 접근할 때는 헌법 32조 6항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헌법 36항.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 전몰 군경의 유가족이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은 아니에요.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이렇게. 그다음에 전몰 군경 세 경우만 돼요. 국가 유공자의 가족이라든지 상위 군경의 가족은 안 돼요. 그래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 그래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인정 근거 조문이 헌법 32조 6항이에요. 근데 유공자 본인의 경우는 별로는 하고 가족은 여기에 의해서 그 우선적 근로의 기회가 부여되는 가족은 아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가족의 경우는 위에서 본 바 같이 헌법 32조 6항이 가산점 제도의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완화 심사는 부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법익 형량이 왜냐면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른 시험 그 다른 경쟁자 그냥 일반 그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대한 기본권 제한 그 공무단위권에 붙을 수 없으니까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는데 국가 유공자는 헌법에 의해서 그 뭐야 가산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비례 원칙 심사 중에서 이렇게 유공자는 이렇게 가산점을 줘라 했기 때문에 완화된 심사를 하지만 가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헌법 36조의 가산점 제도의 근거라 볼 수 없으므로 완화된 심사는 부적절. 그러면 어떻게? 엄격한 심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유공자 본인은 32조 6항이 가산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완화된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만 가족에게는 32조 6항이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엄격한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계속 나오죠. 대학 교원인 공무원에게 정당 가입 자유를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원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의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다. 자, 맞는 질문. 자, 이것도 중요하죠. 이제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돼요. 자, 국회 8급, 9급하고 변신에서 각각 출제됐는데, 자, 여기서는 동시 선발, 그 다음에 그 중복 지원 금지, 자, 동시 선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중복지원금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자, 먼저 결론부터 보시죠. 자, 동시선발 조항은 학교 법인의 사학의 운영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보.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선발 하더라도 해당 자사고의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래서 사학 운영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자, 과학고는 과학 분야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후기 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죠. 그래서 있으나 자립형 사립고는 과학고하고 뭐처럼 특별하게 대우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게 없죠. 자사고의 경우는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후기 그냥 후기 학교는 일반 학교보다 먼저 특정한 재능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 필요성을 적기 때문에 과학고는 먼저 뽑게 하고 자사고는 종례는 먼저 뽑게 했는데 너희들 일반 고등학교처럼 이제 그 이제 후기로 다른 일반 학교 뽑을 때 그때 같이 뽑아라. 그 동시 선발해라. 요거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복 지원 급류. 이제 너희들도 후기 다른 학교들처럼 일반 고등학교처럼 그때 같이 해라. 같이 뽑아라. 근데 일반고와 달리 얘네는 중복 지원을 할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이 사건 중복 지원 금지 조항으로는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을 기회가 없어요. 떨어졌을 때. 그러면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들은 순위가 평준화 지역 후기 총 정원 내에 들더라도 사실상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워서 재수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중복 지원 금지, 일반 고등학교는 중복 지원 할수 있는데 자사고만 이렇게 할수 없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은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사고를 후기 학교의 규정으로서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있더라도 일반고와 관리 취급하는 것은 학교법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데 않는다.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는 후기 학교로 정하여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자유로운 사립학교 사립학 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 지역 후기 학교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학교법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 그러니까 요 중복 지원 금지 요게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지만 요 사학운영 자유이면 판단하지 않고 평등권 위배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동시 선발 조항하고 동시 그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을 다르게 판단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르게 판단하면서 동시 선발 조항에서는 사학 운영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두 가지를 판단했는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고 중복 지원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평등권 침해 여부만 판단했어요. 근데 여기선 평등권 침해한다고.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교수 연구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로서 교사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자, 수석 교수와를 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교장이나 장학금 달리 지급, 아니, 달리 지급해야겠죠. 하는 업무가 다르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차별이다. 수석 교사는 교수의 교수 연구를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교장 등은 교무를 통할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 관리 임무를 부여받고, 장학관 등은 각급 학교에는 관리 감독을 업무, 그 교육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임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상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해서 수석 교사를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그 일본에서 한국 국적 부모님인데 일본에 뭐 유학이라든지 이렇게 가 있다가 태어나면은 영주권이 바로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한국에 귀국을 한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재외국민 영유아가 되는 거죠. 아까 재외국민은 뭐라 그랬어? 그 대한민국 국민인데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자. 근데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돼서 제외.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국내에 거주해 하고 있어. 들어왔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봤어. 아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단순한 단기 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될 뿐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그래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위와 같은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대통령 선거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를 후원해 지정권자를 제외. 이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헌법 위배된다는 걸 받아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한 선거 비용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를 마련할 필요성이 역시 매우 크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예비 후보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의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 달리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해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자 및 이들 예비 후보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2019년 12월 27일에 나온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치구 지역구 의회의원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비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비교적 단기여서 상대적으로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점. 그래서 자치구 예비후보자의 후원을 통한 자치 조달을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였다. 그래서 자치구 지역구 의회의원하고 광역자치단체장하고 비교해서 여기서 판단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 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이게 예를 들어 존스 홉킨스 대학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받아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 예를 들어 치과 전문의 과정을 받으려면 인턴 1년 레지던트 뭐 보통 뭐 3년 그럼 이제 4년 하고 전문의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존스 홉킨스 대학 다니다 이제 들어왔는데 다시 막 조인트 맞아가면서 인턴 레지던트 하고 이것까지 뭐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이제 여기서 이제 평등권 의사 전문의와 치과 전문의 모두 환자의 치료 전문성 필요한다는 감안하면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은 의사 전문의 경우가 다르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뭐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봤는데 치과 전문의 자격 시험에서 아까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 외국에 아주 유수의 존스 홉킨스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면은 예비 시험 제도를 도는 등 아니면 그 사람이 의료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외국의 치과 전문의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수했는지 그런 걸 보면 될 거 아니야. 뭐 학위를 이렇게 본다거나 인정을 거치거나 예비 시험 이런 방법을 두는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 전문의와 비교해서 왜 의사 전문의와 달리 취급하냐. 그래서 평등권 침해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봤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자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 아까 자 치과 전문의 11개인가 그런 거 무슨 이거 교정하니 뭐하니 뭐 발치니 뭐하니 그래서 11개의 전문 이 과목이 있는데 치과 전문의 아까 인턴 레지던트에서 전문의 시험까지 봐서 그 11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이렇게 딱 하면 이 사람은 보통 일반인들은 이걸 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 특별히 요걸 더 잘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땄더니 요거만 하래. 이 사람은 이거 보통 그 전문의 과정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이걸 다 하는데 이 사람은 일반인 자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시험도 봐서 요기에는 특별하게 잘하는데 요것만 하래. 아 이건 너무한. 자,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는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치료해야 한다 규정. 합리적 위협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의사 전문의, 한의사 전문의는 이런 게 없는데 치과 전문의 경우에만 전문가명 표시를 이유로 진료 범위를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